1부로 가보겠습니다.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권영세 장관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더군요. 네, 오늘이었습니다. 3월 9일 그 미국의 소리와 한 특집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.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. 네,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을 다뤘는데요.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인터뷰 내용 중에 권영세 장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. 그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또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. 하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. 라는 겁니다. 이 장관의 언급은 사실상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날려도 좋다는 신호로 읽히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. 또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. 네. 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. 이런 발언이 장관의 속생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지금 북한은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. 이 좀 진위가 의심스러운 답변도 이어졌습니다.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? 예,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작년 11월에 공개된 일인데요. 그 권영세 장관은 현재 그 위헌 소송 중인 대북 전단 금지법, 요거는 그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거든요. 네. 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제형 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. 이런 취지였습니다. 이 그러면서도 정부 입장은 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이 권 장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내년 총선에서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.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. 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참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.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? 예, VOA 기자, 미국의 소리 기자는 해석 지침 변경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을 했는데요. 네. 뭐 다행스럽게도 권 장관은 그건 쉽지 않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. 이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,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하는 거죠. 또 하나는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나마 이 좀 다행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? 예, 권 장관은 VOA 인터뷰에서 여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이 그전에 좀 모호하게 답변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교적 명료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이 북한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그리고 이른바 3D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지금은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억제와 단념이 매우 중요하다. 대화보다는 억제와 단념에 전념해야 될 시기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.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. 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상황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 북한 인권 증진 문제를 강조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논란인데요. 예, 장관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한국 통일부 수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냐는
VOA 요청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장관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잘 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주민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. 네. 뭐 좀 솔직한 심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로 VOA를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할지 요즘 의문입니다. 그 조금 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상대 측을 향한 선무 방송을 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. 네. 아시는 대로 이 VOA 미국의 방송이라는 방송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영 방송이고요. 그 한국어를 포함해서 48개 언어로 방송되는 국제 방송이기도 합니다. 이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인 1942년 2월에 독일어로 첫 방송을 했고 그 인터넷, 지금은 인터넷, 신문, 라디오, 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애쓰셨습니다.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.